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스마트폰의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스캐너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문서 스캔이 가능해집니다. 도대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문서 스캔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음과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한 가지 생겼죠?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무인도에 가면 꼭 챙겨야 할 물건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계실 정도인데요. 이러한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스마트폰에 숨겨진 최신 기능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소 문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다 보면 스캐너만 못한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글씨도 안 보이고 수평도 안 맞아서 글자 식별이 잘 안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스마트폰의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스캐너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문서 스캔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 테니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걱정 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업무적인 일로 문서를 스캔해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엄빠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스캐너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진 않았나요? 혹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잘 보이지 않는 문서를 보내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금방 스캔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문서 스캔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 스캔을 위한 기본 설정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핸드폰을 켜시고 설정을 하기 위해 먼저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카메라 앱을 켜셨으면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카메라 설정 메뉴로 진입을 하시면 최상단에 장면별 최적 촬영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활성화한 후 장면별 최적 촬영 메뉴를 터치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을 활성화해주면 스캔 설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다시 이전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 촬영 모드로 돌아가주세요. 이제 스캔을 하고자 하는 문서를 카메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화면 하단에 T자형 아이콘이나 스캔이라는 아이콘이 뜰 텐데요. 그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 버전은 T자형 아이콘이 뜨기 때문에 T 모양을 눌러주겠습니다. 상단의 스캔하기 메뉴를 누르시면 이전에 스캔하고자 하신 문서의 내면 테두리가 지정된 상태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제는 스캔하고자 하는 문서 주변 바탕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사각 꼭지점에 동그란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모서리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정하고자 하는 곳을 플러스 모양으로 갖다 대어서 정확하게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네 곳의 모서리 지정이 다 되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문서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 마치 스캐너에 넣은 것처럼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춰집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진이 정사각형으로 찍힌 것이 아닐지라도 내 모서리만 잘 지정하시면 사진 앱 자체에서 문서 스캔본처럼 평평하게 수평을 맞춰줍니다. 혹시 스캔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보실 때 모서리에 배경이 남아있다면 다시 모서리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이 문서 크기보다 약간 작은 느낌으로 지정하시면 배경이 남지 않고 문서만 깨끗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파일은 JPG 확장자를 가진 사진 파일로 남게 되는데요. 혹시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저장된 사진을 띄우시고 하단에 점 3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인쇄 메뉴를 누릅니다. 인쇄 메뉴를 누르시고 PDF 파일 변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한 가지 더 특별한 기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잘 활용하시면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바로 스캔한 문서에 있는 글자를 텍스트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사진에 찍힌 이미지 글자만 쏙 빼서 복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촬영할 대상을 카메라 앞에 두고 화면 하단에 T자형 아이콘이 뜨면 눌러주세요. 이때 문서 안에 텍스트를 추출하고 싶으시면 상단에 텍스트 추출 메뉴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앱 자체의 텍스트 추출 기능으로 문서 안에 글자를 인식합니다. 추출하고자 하는 글자 부분을 선택하고 인식된 글자 부분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에 복사, 모두 선택, 공유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복사하셔서 카톡 채팅방에 붙여넣기 하시던지 공유를 눌러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으로 공유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스캐너 없이 문서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스캐너 살 필요 없이 돈도 절약하고 쉽게 스캔이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교육 내용 꼭 기억해주시고 주변에 스캔이 필요할 때 멋지게 도와줘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스마트폰 교육 정보 계속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